네, 자 일단 이거 실행해 볼게요. 그다음에 여는 도중에 이거 다는 거를 좀 해볼게요. 네가 왔냐? 그쵸, 요거죠. 여기서 조인을 우리가 안 썼을걸요? 이거 조인에 대해서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. set on click 얘를 클릭하면 어디로 이동해야 될까요? 당연히 그쵸. 이동하는 거 없나?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? join ddt. 자, 근데 만들어야죠. 우클릭해서 어딨지? new에 activity에 어디였냐? activity에 join activity. 됐어. 그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재빠르게 set title 해서 한 가입 달아주시고, 그다음에 요 녀석은 누구랑 비슷하게 만드는 게 좋을까요? 요 애드랑 비슷하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. 자, 해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다 요거 달아주시고, 그다음에 회원 가입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? add text 로그인 아이디. 그럼 또 뭐가 있어야 되죠? 로그인 패스워드. 그다음 또뭐 있어야 되죠? 네임. 비밀번호 확인이랑 뭐 닉네임이랑. 그다음 btn 두 조인 요거 있어야 되죠? 여기 들어가서 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주고. 이거는 누구랑 비슷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자, 이 파일이 뭐야? 아, activity 언더바 로그인으로 들어가서 요거랑 비슷하게 가면 되겠죠?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해주고. 자, 액티비티 조인이죠. 조인 됐어. 이것도 조인 이거는 필요 없고, 이거는 회원 가입 액티비티 두 조인. 이 다음에 자, 조인 로그인 패스워드, 비밀번호 확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. 컨펌 비밀번호 확인. 또뭐 있어야 되죠? 이름. 그 다음엔요? 아이고, 닉네임, 별명. 닉네임. 코드를 살짝 보면은 대충 이렇게 나왔고요. 자, 그 다음에 일단 실행.
로그아웃 해주고 실행 한번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회원가입 누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. 그런데 제 생각에 회원가입에서 이제 뒤로 가기 누르면 어디로 가야 맞는 걸까요? 로그인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매니페스트에서 이 조인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를 로그인으로 하는 게 낫겠죠. 그 다음에 다시 실행. 됐다. 자, 그 다음에 해볼게요. 이제 이거를 이제 add activity 들어가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하면 끝나죠. join activity 들어가서 29번째 라인부터 들어갑니다. 복사 붙여넣기. 네임, 닉네임. 또 뭐하지? 애드가 아니잖아요. 뭐지? 아. 이거를 생각해보니까 다 써야 되는 건데. 이거 안 썼네. 여기도 이거 안 썼네, 이거를. 이거를 edit text 이거를 다 붙였어야 되는데 이런 원래 다 붙이지 않았나요 우리? 그쵸? 네. 괜찮아요. 바로 잡으면 돼요. 됐다. 그 다음에 두 뭐야? 아, 두 조인 버튼 두 조인 이 없나? 아 네, 됐어요. 다음에 버튼에 버튼 두 조인을 하면 일단은 로그인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쵸? 이게 없으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타이틀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아 요즘 이 보드 아이디는 필요 없어. 패스워드 로그인 PW 패스워드 B 로그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 그 다음에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? 패스워드 컨펌 됐어. 요게 만약에 비어있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 주세요. 다음에 네, 컨펌 변수명이 좀 이상한데? 그쵸? 그쵸 좀 이상하죠 지금 변수명이? 네 요거죠 요거 이건 됐고 그 다음에
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요거 비교해서 만약에 로그인 입력하는 거랑 equals를 했는데 로그인 dw confirm이랑 equals를 했는데 결과가 false예요. 그럼 뭐죠?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. 로그인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. 해야죠. 그 다음에 또 귀찮지만 또 해야 돼요. 뭐 해야 될까요? 네임 해야죠, 네임. 네임.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오 하시고,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닉네임만 하면 되겠죠. 닉네임. 닉네임.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. 뭐야, 뭐야. 닉네임. 닉네임을 입력해 주세요. 자,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뭐 남아야 될까요? 두 유저 멤버에 두 뭐예요? 두 뭐죠? 조인? 네. 뭐뭐뭐 넘겨야 될까요? 로그인 아이디, 로그인 PW, 그 다음에 네임, 그 다음에 닉네임. 됐어요. 자, 그 다음에 그럼 요거는 유저 멤버라고 치고, 그 다음에 여기 두 뭐라고 하죠? 두 조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, 자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이디? 아이디 굳이 얻어야 되나? 네, 요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. 메시지는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 그대로 result 데이터에 메시지 해서 show 하시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이건 그냥 finish 하면은 그전 페이지로 가는 거 아니죠? 로그인 회원 가입 했으니까 로그인 페이지로 가야죠. finish 됐고, 됐어요. 근데 오류 발생, 요거는 오류 발생이 아니라, 요거는, 이게 우리가 회원 가입을 했을 때, 그게, 그럴 수 있어요. 자, 여기서, is success. 성공했을 때만 뭐 해라? 이렇게 하는 거고, 실패했을 때는 뭐만 해야 돼요? 이렇게.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만 피니시를 할수 있는 거죠.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중복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, 네, 이거는 이렇게 해두고. 자, 그 다음에 거의 끝났죠? 얘는 뭐야? 멤버 두 조인이 없으니까 얘는 만들게요. 두 뭐야? 조인. 로그인 아이디, 로그인 PW. 우리가 만들지 않았나요? 그 백엔드 쪽엔 만들었을걸요? 네, 맞아. 그래서 바로 돼야 돼. 되는지 보겠습니다. 이제 실행 한번 해보고. 서버에서는 내가 뭐라고 했지? 멤버 컨트롤러 두 조인하면 아몇번 회원이 형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됐네.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? 이게 낫겠다 그냥. 자, 해보겠습니다. 회원 가입. 지금 현재 있는 회원 한번 볼게요. 들어가서 보시면 멤버의 회원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 거 보이시죠? 유저 3 추가해 볼게요. 유저 3, 유저 3, 유저 3, 1122.
회원가입 가입되었습니다. 잘 들어갔나? 잘 됐죠? 네, 이것도 생겼죠?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돼요? 유저삼에서 로그인 하면은 네, 112 환영합니다. 잘 나왔어요. 요거를 잠깐만요. 어디갔어? 어디갔지? 여깄다. 뭐라고 해야 될까요, 이거는? 회원가입 됐어. 자, 여러분, 조금만 더 할게요. 자, 바로.